하나님께서는 인류 역사를 통해 매 시대마다 그분의 진리를 계시해 오셨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루신 방법이 시대마다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루시는 방법을 시대별, 주제별로 저술된 책자는 한국에서 이 책자가 최초입니다. 구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오프라인 구매는 광화문역 교보문고에서, 그리고 온라인 서점은 가피풀몰과 알라딘, 교보문고 등에서 온라인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사항은 원거리 사역팀 이메일로 연락주시고 아래 고정 댓글에 구매 바로가기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 누가복음 10장 1절. 이 일들 후에 주께서 다른 70명도 임명하시고 주께서 몸소 가시려고 했던 모든 성읍과 마을로 앞서 둘씩 보내시니라. 자, 여기서 지금 나오는 것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열두 제자를 보는 건 틀리죠. 그 다음에 70명을 보냈어요. 70명. 특이한 것은 마태복음에서 열두 제자 보낼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냈어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다음에 여기 누가복음에서는 모든 성과 마을로 앞서 둘씩 보내십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가 가까웠다. 9절에 그러죠. 그래서 물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하나님 나라와 천국 같이 도래하는 거죠. 근데 조금 차이가 있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천국하고 그 다음에 누가 보면 하나님의 나라. 즉 우리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와 그 다음에 천국이 함께 있지만 지금 교회 시대는 하나님 나라만이, 즉 하나님 나라는 영적인 나라예요. 그래서 천국하고 하나님 나라 이렇게 비슷한 것들이 있고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기서는 특별하게 그 천국과 다른 그 영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이스라엘에게만 가라 그런 말을 안 하셨습니다. 모든 성과 마을로 앞서 그 다음에 둘씩 보내시니라. 둘씩 여기서 우리가 그 둘이 복음 전파하고 거리 설교하고 둘씩 보내는 것이 혼자 가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그래서 우리 보통 비슷해시 하는데 둘씩 보내죠. 주님께서 둘씩 보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여러분이 그 서로 그 밭을 갈 때 둘이서 이렇게 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둘이 가는 것이 혼자 가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것. 그 다음에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특히 막을 수가 있고, 이런 거리 설교할 때 항상 설교할 때 옆에서 들어오는 것을 모른다. 그래서 항상 꼭 옆에 지켜줘야 돼. 그래서 비지테이션 할 때 마찬가지로 한 사람이 구령을 할 때 옆 사람이 기도하면서 그 외부의 상황들을 보고 구원을 해야 되겠어요. 항상 사역할 때 우리가 주식하는 것이 그 모범적이고 주님께서 하신 그런 길이에요. 모든 성과 마을로 앞서 둘씩 보내시니라. 그 다음에 2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참으로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들이 적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추수에 주께 간구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자, 그 당시에 추수할 그런 것들이 많다고 했어요. 추수할 것이 많아. 일꾼들이 적다. 그러므로 너희는 추수에 주께 간구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그래서 우리가 일꾼들, 하나의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사역자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사역자를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럼 너는 어떠냐 이렇게 물어볼까 봐 기도 안 해요. 그렇죠? 여러분이 기도할 때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하려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그 중에 하나님께서 부를 확률이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대부분 나도 그렇고 많은 목회자들, 하나의 콜링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잃어버린 혼에 대한 열정을, 부담감을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사역자를 많이 보내서 욕으로 하는 혼들을 보내주십시오. 이제 그 중에 하나님께서 콜링하는 사람들이 대체로 나와. 그렇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너는 왜 안 가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환경을 보여준다. 사람들이
나가는 사람들이 없다고. 그러면서 더욱더 부담감을 갖고 이제 그런 방법을 하나님께서 쓰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알아도 우선 기도조차 안 해요. 영적으로 죽어가지고 영적으로 잠들어가지고 추수꾼들을 추수할 예인꾼들 보내가는 기도조차 안 해요. 그럼 기도를 해야 돼요. 특히 그 당시에 추수할 것이 많았어요. 2000년 동안 굉장히 많았어요. 1900년 들어서면서 점점 적어지죠. 이제는 추수보다 지금은 그 그리닝이라고 그러죠. 그 여러분 떨어진 것들 줍는 그런 때 이제는 배교 시대라. 지금 미국 같은 데서는 이제는 물질적으로 미국에서 그렇게 되기 전에 유럽에서 벌써 물질적으로 풍성해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식어진다. 그렇죠? 그런 현상이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죠. 이제 복음은 선교사에 나가서 아시아, 그 다음에 중동 쪽으로 가죠. 아프리카. 그러나 이제 점점 그쪽도 식어진다. 지금 선교사에 나가가지고 그 소수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뽑는 것이에요. 거둬들이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보세요. 요한복음 4장 35절에 보면 요한복음 4장 35절 주님께서 오셨을 때 주님께서 추수할 때가 됐다 이거죠? 많은 사람들은 추수할 때가 안 됐다. 아직 멀었다. 요한복음 4장 35절에 보면 너희가 아직도 넉 달 있어야 추수할 때가 된다고 말하지 아니하니 보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이는 곡식이 추수하도록 이미 하얗게 되었습니다. 또 거두는 사람은 싹쓸 받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느니라. 그러니까 걔들 열매 모으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느니라. 이는 뿌리는 사람과 거두는 사람이 다 함께 즐거워하려 함이라. 그래서 어떤 사람은 뿌리고 어떤 사람은 거두는 것이에요. 37절은 이렇듯 한 사람은 심고 한 사람은 거둔다는 그 말이 옳도다. 나는 너희가 일하지 않은 것을 거두게 하려고 너희를 보내었노라. 이는 다른 사람들이 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수고에 참여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지금 주님께서 어떤 사람들은 뿌리고 어떤 사람은 거둔다 했어요. 우리가 나와서 길가에서 복음을 전파할 때 그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것을 듣고 그 즉시에 구원받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즉시에 지옥에 대한 경고 그것을 듣고 두려움으로 진리를 찾는 계기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어떤 사람이 우리가 뿌린 씨를 그 다음에 거둬들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어떤 사람들이 과거에 뿌렸던 것을 여러분이 비지테이션 할 때, 거리 소개 할 때 나가서 구경할 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혼자서 내가 다 했다 그런 것은 사실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동원을 하셔가지고 환경과 사람들을 사용해서 그 사람들에게 진리를 찾는 마음을 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혼자서 뭐 다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와 가서 설교 듣고 그 자리에서 구원 받았을 때 그 전에 벌써 주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씨를 뿌려 놓으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마음이 갈급한 상태에 있었는데 복음을 듣고 구원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을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만했다. 내가 이만큼 했다. 정말 자기 혼자 하는 게 여러 가지 방법과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한 사람을 주님께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서 배워야 될 것은 내가 다 한 게 아니라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그 당시에 씨 뿌린 것이 즉시 걷지 못하더라도 그걸로 심어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언젠가 주님께서 그 열매를 거둬 주시는 거예요. 문제는 그 사람의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그것이 문제지. 여러분이 씨를 뿌리면 신실하게 씨를 뿌리면 언젠가는 주님께서 열매를 거둬주시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지금 마지막 때. 그래서 우리는 지금 떨어진 것 죽는 그 시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지는 않는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부흥의 시대라고 거짓 목사들이 교회 팽창을 하면서 그렇게 부르짖는다. 그러나 교회 팽창하기 위해서 그 배교하는 교회들,
그 싹꾼 목사들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착각하는 거죠. 죄인원들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구원받는 인원들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구원받는 사람들보다 축정의 문제가 많이 생겼대요. 그러나 지금도 각 곳에서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신다. 우리는 신실하게 하는 거예요. 자, 우선 그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십소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3절에 막 길을 떠나라.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미 마치 어린 양들을 이리들 가운데로 보낸다 기도다. 자, 주님께서 우리를 보낼 때 어떤 마음? 어린 양들, 이리들 가운데로 보낸다. 결국에는 피해를 당하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영적으로 깨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깨있지 않으면 이리들한테 당하는 거예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이리들한테 당하고 있습니다. 양의 탈을 쓴 이리들, 그 목사들, 그 다음에 수많은 사람. 그 사람들은 자기네가 다른 일꾼들을 쫓아가는 사람. 나중에 이제 다 잡아먹히고, 그 다음에 후회. 후회도 늦죠. 예. 몸과 혼, 영, 모든 게 망가져요. 멸망되고. 내가 너희를 보내 마치 어린 양들을 이리들 가는 대로 보낸 것 같도다. 4절, 돈주머니나 자루나 신도 지니지 말고 도중에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말라. 자, 주님께서 4절에 돈주머니나 자루나 신도 같이 지니지 말고 도중에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말라. 여러분, 인사하는데 시간 걸리죠?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긴박합니다. 긴박함. 우리 인생을 살 때 때가 있다. 어떨 때는 긴박하고 어떨 때는 휴식을 취해야 되고 각자의 인생에 그런 때가 있다. 우리 교회 시대의 시대, 그 마지막에도 그 때가 있다. 지금 마지막 때는 긴박합니다.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전할 때도 긴박함으로 전했죠.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전했다. 특히 우리는 2000년이 지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간 지 2000년이에요. 더욱더 긴박하게 우리가 사역에 임해야 돼. 즉, 돈주머니나 자루나 신도시 지니지 말고 도중에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말라. 이런 긴박함, 이머전시가. 그쵸?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모든 에브리데이, 내 에브리데이, 매일매일의 그 필요한 것을 간과하면서 긴박함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야지. 이 세상에 플랜을 짜고 이 세상에 어떻게 더 잘 살고 어떻게 더 변형하고 이런 태도로 살지 말라.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 정착하려는 삶으로 착각하고 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정착할 때고 이것은 우리 고향이. 여러분, 뿌리 내리고 살라고 하지 말라. 언제든지 어느 때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긴박함을 가지고 주님이 보내는 대로 사는 거예요.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지 못하죠. 열왕기하 4장을 보세요. 열왕기하 4장에 좋은 예가 나오는데 열왕기하 4장 열왕기하 4장 열왕기하 4장 엘리사가 수넴리아를 아주 살려주는 장면인데 그때 엘리사가 4장 21절부터 보세요. 그러자 열왕기하 4장 21절 그러자 그녀가 올라가 그 아이를 하나님의 사랑을 침상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서 그녀의 남편을 불러 말하기를 내가 청하오니 청년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 보내주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하니 자 그녀의 남편을 불러 말하길 내가 청하오니 그렇죠? 그 다음에 이스타한테 그 남편이 말하여 어째 당신은 오늘 그에게 가려고 하는가 긴박하게 긴박 오늘은 세 달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니로다 하나 그녀가 말하길 잘 될 것입니다 하더라 그리고 나서 그녀가 나귀 안장을 얻고 그녀의 종에게 말하기를 몰고 앞으로 가라 내가 내게 명하지 않는 한 나를 위한 모든 것을 늦추지 말라 하더라 그 다음에 28절은 그러자 그 여인이 말하기를 내가 내 주께 아들을 원했나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씀드리지 아니하더니까
하니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말하기를 내 허리를 동이고 긴박함이죠. 내 지팡이를 내 손에 들고 길을 가라. 누구를 만나든지 인사하지 말며 누가 내게 인사하더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으라 하더라. 긴박하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사역을 할 때 주님 오실 때가 다 됐어요. 여러분이 긴박성을 가지고 허리띠를 졸아 매고 허리띠 풀고 앉아가지고 먹는 레이지한 그런 모습이 아니죠.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영적 전쟁에 임할 수 있는 전쟁 타임이에요. 여러분 전쟁 타임이 있고 그 다음에 평화 타임이 지금 전쟁 타임이에요. 평화 타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때를 잘못 알게 되면 어떤 사람들은 긴박할 때 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좀 쉬시고 취할 때 긴박하고 이러다가 멸망하고 여러분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때의 모습을 원하시는 거예요. 이거지. 자기가 플랜을 짜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꼭 해야 되겠다. 그런 사람은 개런티 망하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하는 사람. 항상 하나님의 뜻에 플렉시블 해야 돼요. 지금은 긴박할 때 여러분들이 늘어질 때가 아니에요. 피해서 영적 전쟁에 임할 때가 되죠. 여러분이 직장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적인 일에 적응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이 영적인 사람들은 긴박할 때와 그 다음에 쉴 때를 정확하게 판별하고 그걸 해요. 근데 영적이지 못한 사람은 긴박할 때 쉬고 쉴 때 나가고 바쁘고 이러다가 망하는 거죠. 그런 거 여러분 많이 경험하죠. 그 왜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둔해져 가지고 언제 어느 때인지 모르고 그래가지고 함께 사역을 같이 영적 전쟁을 하는데 그거에 따라서 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불평을 한다. 왜 지금 이때 이렇게 하는 거야? 왜 지금 이때 이렇게 하는 거야? 그 왜 그런 줄 알아? 그 사람들이 나갈 땐 안 나가려고 그러고 나가지 말 땐 나가려고 그러고 자기 생각대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잘 파악을 해야 돼. 그거는 아무도 몰라요.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몰라요. 주님께서 그때 인도하신다. 근데 나중에 보면 야 주님께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나중에 안다고. 주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하셨구나. 우리가 보기에는 실패한 것 같은데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하셨구나. 늦춰주셨구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나중에서야 우리는 안다. 그때 주님을 쫓아가고 돈주머니나 자루나 신도 지니지 말고 도중에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말라. 5절 또 너희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이 집에 화평이 있으라고 말하라.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사하는 방법이죠. Peace be unto you. So peace be to this house. 그죠? 집에 화평이 있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화평에 대해서 인사 한다고. 근데 여기 6절에 보면 또 화평의 아들이 거기 있다면 너의 화평이 그에게 그 위에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그 화평은 너에게로 되돌아가리라.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에게 인사말을 했을 때 화평이 있으라 했을 때, 그 집에 들어가서 했을 때 그 사람이 그 화평의 인사를 받아들인 자면 즉 영접하는 자면 괜찮은 거 그렇죠? 그 다음에 교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고 거부하는 자들 있다.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복음을 전파할 때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받아들이고 리셉티브 선하게 받아들이죠. 어떤 사람들은 벌써 말은 안 하지만 벌써 태도가 달라져. 거부하는 그 속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으로 설교 들 때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대적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저주하는 저주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마음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에 대한 사역, 하나님에 대한 것 모든 것들을 어떤 방법으로 받아들이냐. 여기서 화평의 아들이 거기 있다면 너의 우리 지혜의 아들이 나오죠. 성경에서 화평의 아들 너의 화평이 그에게 그 위에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그 화평은 너에게 되돌아가리라.
그 영접하지 않는 자들은 그 사람 저주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는 거예요. 실제로 그리고 그 집에 머물면서 즉 영접하는 자들 화평 인사를 해서 받아들인 자들 그 집에 머물면서 그들이 주는 음식으로 먹고 마시고 하라. 받아들인 사람들한테 가서 신세를 지우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한테 하지 말래. 얘는 일꾼이 자기 싹을 받는 것이 합당하기 때문이라. 즉 하나님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그 싹을 받는 것이 합당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주는 그러한 음식을 먹고 또 제공해주는 집에서 자고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합당하다.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겨다니지 말라. 즉과 마찬가지 사역을 하는 사람들 우리 선교사들이니 사역자들 합당한 싹을 받는 것이 합당한 것이 일꾼들이 그런데 전서 9장에서도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그래서 만약에 사역자들이 서폿을 못 받으면 그거는 믿는 사람들의 책임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리스판스 그 책임을 물어볼 거라고. 고린도 전서 9장 고린도 전서 9장 7절에 만약에 사역자들이 나와가지고 내 성전에 나와 사역을 하는데 서폿이 안 들어와가지고 다시 철회하고 들어오면 그것은 그 성도들의 잘못입니다. 그쵸? 고린도 전서 9장 7절 누가 어느 때라도 자기 비용으로 전쟁에 나가겠느냐? 누가 포도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양떼를 치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이런 것들을 사람으로서 말하고 있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더냐? 모세의 율법에 기록되기를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멍을 씌우지 말지니라고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소들에게 관심을 두신 것이냐? 아니면 오직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신 것이냐? 실로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라. 아까는 사람은 소망을 가지고 가라야 하며 소망을 가지고 곡식을 떠는 사람도 자기 소망의 참여자가 되어야 하리라. 만일 우리가 너에게 영적인 것을 뿌렸다면 우리가 너의 물질적인 것을 건다 해서 그것이 대단한 일이겠느냐? 지금 뭐예요? 네. 사역자들은 그 성도들이 서포트하는 것으로 사는 것이죠. 그게 합당하다.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많은 그 거짓 목사들이 그러한 구절들에 이어가지고 남용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부하는 게 많은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사역자에게 그 사역자 서포트하는 것이 자기가 뭘 서포트하는 걸 착각한 거죠.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서포트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역 때문에 하나님 사역 때문에 사역자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을 착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헌금을 많이 내는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서 일을 져주고 나가잖아요. 그 다음에 뭐라면 내가 그만큼 목사를 뭐 도와줬는데 뭐 어쩌고저쩌고. 그 사람들이 벌써 영적으로 이상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쫓아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발휘된 사람들은 이 성경적인 교회를 안다고. 당연히 목회자를 서포트하는 게 하나님한테 드린 것으로 하나님께서 먹여주시는 거예요. 그쵸? 완전히 메스업 된 사람. 우리 교회에서 옛날에 어떤 사람이 자기 딸의 뭐 그런 문제로 인해서 한국에서 와가지고 내가 도와줘가지고 고마워가지고 교회에다 한 1,000원을 보니까 2,000불을 헌금을 했어요. 그 다음에 한국에서 일이 있어가지고 그다음에 우리 교회에서 결국엔 그 아이들도 나가고 그렇게 나중에 들리는 소문이 내가 김경원 목사를 이렇게 도와줬는데 말이야. 이런 소리가 들리죠. 웃기죠? 웃긴다고. 그래서 내가 저런 사람이니까 한국교회에서 문제 일으키고 결국에 반란하고 나가지. 그렇게 되더라고. 그게 영적 수준이에요. 그 사람들의 수준이에요. 자기네 돈으로 교회를 무슨 먹여 살린 것처럼 돼요. 그것도 교회에다가 헌금을 낸 걸 가지고 웃기는 사람들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돈을 안 줬으면 어떻게 자기네가 되겠어. 그쵸? 그런 영적인 사람들은 결국엔 나가야 돼요. 문제만 있죠. 여러분들이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선교사를 서포트하는 것도 그 선교사가 불쌍해서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사역을 위해서
그렇죠. 똑바로 성경적인 관점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집에 머물면서 그들이 주는 음식으로 먹고 마시고 하라. 이는 일꾼이 자기 싹을 받는 것이 합당하기 때문이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겨 다니지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관계된 것을 어떤 마음의 태도로 받아들이냐. 그게 중요해요. 그걸 강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없더라도 예수님을 대표하는 크리스천들이 나와가지고 복음을 전파할 때 그 복음 전파자가 어떻게 대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이 멸망하든가 복을 받든가 좀 중요해요. 8절에 어느 성읍에 들어가든지 사람들이 너희를 영접하면 너희 앞에 차려놓은 음식을 먹으라. 그래서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그 도움을 받는 건 당연하대. 하나님 사역을 위해서 그건 합당하대. 그러나 영접하지 않는 자들한테 그러지 말라. 9절 또 그곳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고 하라. 주님께서 그곳에 계신다. 그렇죠? 주님께서. 그 다음에 주님 떠나신 다음에 천국은 신비의 상태로 됐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전파합니다. 하나님 영적인 나라를 전파합니다. 10절 그러나 어느 성으로 들어가든지 사람들이 너희를 영접하지 않으면 그렇죠? 그래서 영접에 가는 것이 받아들이냐, 리시브 하느냐, 안 하느냐. 복음을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예수님을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우리가 복음 전파자가 나가서 설교할 때, 그 복음 전파자를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그게 다 이거죠. 마찬가지.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도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여러분이 목사가 거짓 목사 말이죠. 성경적으로 믿는 목사가. 하나의 바른 말씀과 바른 교리로 전파하는데 여러분이 그 목사의 말을 안 받아들이면 그 목사를 안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누구를 안 받아들인 게 하나님. 하나의 말씀 안 받아들인 거죠. 그 목사를 안 받아들인 거예요. 그걸 잘 아셔야 돼요. 11절 우리에게 묻은 너의 성읍에 먼지 마저도 너에게 떨어내 버리노라. 그러나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이 사실을 알아두라고 그죠? 너 복음 전파해. 주님이 가까이 돼. 하나님의 나라 가까이 돼. 주님 올 때가 가까이 돼. 우리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교리, 나라의 진리를 전파해야 돼. 그래서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12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에는 주님께 경고하라. 그날에 소돔이 그 성읍보다 더 견디기 쉬우니라. 주의 날이죠. 그날. 주의 날이죠. 특히 여기서는 백보자 심판의 날이에요. 백보자 심판 때 주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재판합니다. 우리 구원받은 자들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자, 구원받은 자들 외에 그날에 모든 사람들이 심판받을 때 소돔이 얼마나 악한 도시예요. 주님께서 멸망시켜서 불로서 악하기 때문에. 근데 소돔이 그 성읍보다 더 견디기 쉬우리라 그랬어요. 그쵸? 당연하다고. 왜? 그 당시에 소돔이 멸망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제자들이 나와서 전파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돔이 그 성읍보다 더 견디기 쉬우리라.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나가서 전파할 때 그 말을 영접하지 않는 자들,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그 도시는 소돔보다 더욱더 큰 심판을 받는 지역에도 급수가 있는 그날에 소돔이 그 성읍보다 더 견디기 쉬우리라. 13절에 코라시나 너에게 화 있으리라 베세다야 너에게 화 있으리라. 코라시 베세다 다 주이시 시리라. 주이시 시리가 그 다음에 소돔보다 더 큰 심판을 받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진리 전파 주님의 제자들 진리 전파 안 봐야 돼요. 더 큰 것을 더 큰 은혜를 취하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바른 성경과 바른 교리를 전파할 때 안 받아들인 지금 한인 교회들 여기 있는 교회들은 그 100년 동안에 안 받아들인 것보다
한국에서 더욱더 큰 심판을 받게 되는 그거 알아야 돼. 이 사람은 모른다 그랬을 거야. 하나님의 바른 성경을 거부하고 그 다음에 하나의 바른 교리를 거부하고 지금들 그렇게 목회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서 뒤에는 우리 책들을 컨닝하고 우리 성경책 컨닝하면서 자기네들 가르치고 앉아있다고. 그래 자기네들 계시받은 것처럼 속여가지고 사람 속이고 있단 말이야. 그거 하나님 모르겠어요? 그거 거기 앉아있는 교인들은 모르겠죠. 저 목사가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아니면 하나님께 신령한 목사였어 이런 진리를 하나님 다 보고 있다고. 얘네들이 겉으로는 성경적인 교리 책들을 다 이단책이라 그래놓고 니네가 그 컨닝을 봐놓고 그 다음에 사람들한테 가르쳐? 큰 심판이에요. 그거를 푸시한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거를 잘못 알아가지고 착하는 사람들 마찬가지고 모두가 다 저주받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진리를 주는데 안 봐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예 길거리에서 깡패 노릇하고 창녀 노릇한 사람들은 더 큰 심판을 가르쳐. 둘 다 구원을 못 받았으면 오히려 그런 세상에 그런 죄인들, 자기네들 못 죄인들, 그런 죄인들보다 교회 나가면서 종교행위하는 그런 구원받지 못한 목사, 그 다음에 그런 사역자들, 거기에 있는 교회들, 더 많은, 더 큰 심판을 받는 거예요. 여기서처럼, 그날에는 소돔이 그 성읍보다 더 견디기 쉬워요. 코라시나 너에게 화이스리나 베세다야. 너에게 화이스리나 만일 너희 가운데서 행한 능력 있는 일들을 수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그렇죠? 주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고 그 다음에 안진병자를 입고 장님을 고치고 귀머리를 고치고 문득병자 고치고 다 하는 것을 바로 안 믿는 당연하게 수로와 시돈보다 더 큰 심판을 받게 됩니다. 수로와 시돈에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그런 능력이 있으면 거기 회개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들은 벌써 베옷을 입고 제한자 회개하였으리라. 14절 심판때에는 수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더 견디기 쉬우리라. 더 큰 심판을 받는 것이다. 15절 너 카퍼나우마 내가 하늘까지 높아졌으나 지옥까지 끌어내려지리라. 교만. 그런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제가 눈의 얘기가 교만. 그렇기 때문에 기존께 나가는 상당한 사람들이 종교 행위하면서 바리새인처럼 하지만 결국에는 구원을 못 받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구원 못 받아. 정말 자기가 별거리로 무슨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지 구원을 받는데 교회 나가는 사람들 다 자꾸 물어보세요.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별볼일 없는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몇 명 되는가? 결국엔 교만이 지옥으로 보여요. 교만.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맞는 복음은 뭔지 알아요? 캐토릭 복음. 즉,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는 세례받고 그 다음에는 미사에 참여해가지고 죄짓을 때마다 그런 걸 참여하면 된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죄라는 것은 자기네가 그렇게 큰 죄인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선한데 그래도 자신이 없는데 그러니까 그런 자기가 잘못한 것을 자기가 죄사함을 받으면 된다 이런 아이디어. 그러니까 정확하게 캐톨릭 교리가 그 사람들한테 맞는 거예요. Self righteous. 자기의 의로 꽉 찬 사람들은 그게 좋은 거예요. 나는 의롭지만, 그래도 혹시. 그래서 예수도 믿고, 그 다음에 세례도 받고, 미사에도 참여하고. 그러니까 죄 짓고, 그래도 미사에 참여하면 깨끗해지고. 그래도 내가 남보다 나은데. 내가 서로 죽더라도 나는 지옥에 안 가겠지. 최소한 미니멈 에어로군 가겠지. 이런 시스템을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마귀가. 그 캐토릭이라는 집단을 통해서. 그러니까 정확하게 바리새인, 교만한 자, 자기 의로 꽉 찬 자들은 그게 좋은 거예요. 여호와 증인. 여호와 증인들 겉으로 얼마나 나이스해요. 그쵸? 아주 안팎이 틀린 사람이에요. 안팎이 틀린 사람.
솔직하지 못한 것이고 남들 보기에 아주 의로운 척한다. 그 안에는 여러 가지 더러운 것과 여러 가지 교만이 가득 찼는데 자기 선한 것 같이 착각한다. 그때는 행위군이 아주 잘 맞아들은 월봉중 안식일이고 그 다음에 모든 행위군을 가리키는 교회의 목사들. 왜 그래요? 교만하기 때문에 자기가 별걸 없는 죄인이라는 걸 모르고 그 다음에 구원받고 난 다음에 육신으로 또 교만하게 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십니다. 그렇죠? 교만하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10년, 20년 돼도 영적으로 성장하니까는 완전히 그냥 백슬라이드 그런 식으로 될 수 있어요. 교만이 문제라고. 그래서 주님께서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 그 도시라고 그러지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카퍼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높아졌으나 지옥까지 끌어내려지지 않았어. 16절 너에게 듣는 자나 내게 듣는 것이 이게 엔스라. 지금 주님께서 제자를 보내시면서 70명 보내시면서 너희들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거기에 따라서 이런 심판을 받는데 왜? 그것이 너희에게 듣는 자는 그 제자들 나가서 진리 전파할 때 듣는 자는 그 제자들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내게 듣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 그래서 그 사람들 저주하고 고마한 사람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 그 사람들 무시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무시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무시하는 게 하나님 말씀 무시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 저주받는 거예요. 너에게 듣는 자는 내게 듣는 것이요 너희를 멸시하는 자는 나를 멸시하는 것이라. 또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멸시하느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구절 가지고 캐톨릭 교황이 써먹는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저주받대. 뭐 그건 아니죠. 하나님 콜링 받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지 캐톨릭 교황을 말하는 거예요. 캐톨릭 사제들을 말하는 거예요. 캐톨릭 교황은 지금 말하는 것이 이 성경에서 이런 걸 말할 때 그 제자들한테 얘기했기 때문에 그 사도들의 그 계열을 자기네가 밟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서부터 그 교황이 사도들의 그 계통을 받았기 때문에 즉 그 당시에 사도들에게 한 그것이 자기네들에 해당한다 이런 식으로 말해요. 그래서 틀렸죠. 그 사람은 무식한 거예요. 이게 12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진짜 12명에게 말했을 때도 있지만 여기서 70명을 말한 사도들이 그 당시 제자들이 거기서 벌써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카톨릭 교황이 그런 사기 쳐도 성경을 모르니까 사람들 모르고 저 교황 사도의 계통을 받고 사도와 똑같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절을 가르쳐주면서 그 교황이 속일 때 그 사람을 속는 거죠.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 23절 요한복음 20장 23절 얼마든지 성경은 사악한 사람들이 이용해가지고 사람들을 속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이용해가지고 속이는 거예요. 그런데 더 많은 사람들이 속고 멸망해가지고 지옥 가는 거죠. 그렇죠? 그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가지고 안 하면 어떻게 그런 이단에 빠지겠어요? 문전병이니 신천지니 박태선이니 그런 사람들은 왜 빠지겠어요? 그 사람들도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래놓고 속인단 말이야. 그래서 속지 않으려면 하나님 말씀을 공부해야 돼. 공부하지 않으면 이 사람 말 들어봤을 때 그럴 것 같고 그런 것 같고 저 사람 말 들었을 때 그런 것 같고 왜? 다 성경을 인용해버린다.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들이 공부하면 속지 않는다.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거 그런 성경 구절 하나 가지고 여러분 속지 않는다. 요한복음 20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그들이 죄사함을 받게 되면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게 되리라. 이것은 주님께서 마찬가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교회의 주는 즉 교회에 죄를 용서할 수 있고 용서 죄에 대해서 그대로 두게 할 수 있는 권한이. 근데 이것도 캐토릭 교황이 이용해 먹어서 우리가 죄를 용서할 그런 권한이 돼. 그 자들이 시스템을 만들어놨어요. 우회성전이 뭐 이상한 것들을 만들어놨어요. 그러나 그것은 바른 교회, 바른 성경대로 믿는 그런 것을 말하는 거지 그 캐톨릭 교회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그것이 열두 사도에게만 준 것이 아니에요.
우리 고린도전서 5장을 보면 고린도전서 5장 5장 2절부터 보세요. 그때 교회에 어떤 권한이 있었어요. 즉 죄를 진 사람들을 징계하는 권한이 있었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영접한 성도들은 그 다음에 하나님께 세우신 교회는 그걸 할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서부터 보면 너희 가운데 음행이 있다는 것은 다 알려진 바로네. 즉 어떤 자가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는 것이니 그러한 음행은 이방인들 가운데도 없는 일이다. 그런데도 너희가 통곡하기는커녕 교만해져서 이런 행위를 한 자를 너희 가운데서 쫓아내지 아니하는 것. 즉 교회에다 권한을 준 것. 교회에서 권리가 있는 것.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말하는 것이 가짜 교회를 말하는 것이 내가 참으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이런 행위를 한 그 자를 내가 마치 거기에 있는 것처럼 이미 판단하였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게 중요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나 가짜 교회에서는 이것을 할 수 없는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와 나의 영이 함께 모인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러한 자를 사탄에게 넘겨주어 그 육신은 멸망케 하여도 그 영은 주 예수의 나라에 구원받게 하려 함이라. 즉 교회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치료할 수가 있대. 그렇죠? 권한이 있는 거. 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름으로 우리가 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틀린 것이.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 2장 10절에 보면 고린도 후서 2장 10절 자 너희가 고린도 후서 2장 10절 너희가 누구에게 무엇을 용서하는 나도 그리하고 나간 얘기였지. 사도바울 사도바울은 열두 사도가 그쵸? 사도바울은 사도행전 9장에서 본다. 주님이 올라가신 바. 즉 캐톨릭 교황이 말하는 것은 사기라고 사기. 우리가 열두 사도의 사도의 계통을 우리가 베드로서부터 초대교황서부터 이렇게 가져왔기 때문에 우리만이 이런 용서할 자격이 있고 죄사함을 해줄 자격이 사기꾼이에요. 사도 바울이 여기서 뭐라니? 너희가 누구에게 무엇을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만일 내가 무엇을 용서했다면 그것은 너희로 내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용서한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그리스도를 대신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복음을 전파할 때 여러분을 안 받아들인 사람들이 저주받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나가서 전파하는데 안 받아들인 그리스도를 대신하는데 안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저주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가 만약에 우리의 구주가 아니라면 아무 자격이 없는 거죠. 우리가 나가서 거리 설계하고 비지테이션하고 여러분 안 사람한테 복음을 전파할 때 무슨 능력으로 해요? 여러분 뭐가 잘났어? 우리가 뭐가 잘났어? 그 사람들은 아무 잘난 거 없죠. 근데 우리에게 그런 파워가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대사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이죠. 자, 사도행전 한번 9장을 보세요. 주님께서 어떻게 교회를 생각하시는가? 이 교회의 능력이 있고 파워가 있는 이유가 예수님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독일에서는 그 크리스찬들, 우리가 크리스찬을 크리스티라고 해요. 크리스티라는 이름을 붙여요. 그 이유는 크리스티라는 이름은 리틀 크라이스트라는 거예요. 스몰 크라이스트. 작은 크라이스트. 그 정도로 그 성도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카피라인, 대사라인, 작은 크리스도. 주님께서 구원받은 자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보면 한편 사울은 여전히 주의 제자들에 대해 위협과 살기를 내뿜으며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마스커스의 여러 회당에 보내 서신을 청하니 이는 그가 이 부에 속한 자를 보며
남자든지 여자든지 잡아서 예루살렘을 데려오려 하니더라 했어요. 즉 사도 바울은 그 구원받기 전에 구원받은 성도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역할을 그런 못된 짓을 했다. 3절에 그가 길을 떠나 다마스커스에 가까이 왔을 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한 줄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말한 음성을 들으니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고 하시더라. 아니 사울이 언제 예수님을 박해했어? 그쵸? 근데 예수님은 나를 박해한다. 그러자 그가 말할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하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즉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라. 그래서 교회를 박해하는 것은 즉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것. 가시체를 걷어차는 것이 내게 고통이라고 하시더라.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들을 보고 능력을 주는가. 즉 주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들을 자기의 대리로 자신의 대리. 여러분 그런 파워가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아무 파워도 없습니다. 교황 구원받지 못한 그런 교황 사제들 아무 파워 없다. 그 사람들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있다. 누가복음 10장 16절에 너에게 듣는 자는 내게 듣는 것이오 너를 멸시한 자는 나를 멸시한 것이라. 여러분 나가서 구령할 때 수많은 사람들을 거절하고 멸시하죠. 멸시한 눈으로 본다. 그쵸? 여러분 눈빛만 봐도 알았죠? 그 사람은 저주 개런티 그러라고 여러분들 당신 저주 개런티 저주를 받은 개런티 했던 여러분을 멸시하느냐? 왜? 예수님을 멸시 주님을 멸시하느냐? 또 나를 멸시한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멸시하느라 하나님 앞에서 고 하신다. 주님을 멸시하느라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담대하게 전해야 돼.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다. 대사.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을 멸시한다고 해서 기죽을 필요 없어. 그 사람들은 여러분을 멸시하는 게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를 멸시하는 것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